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배부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더욱 치밀한 정시 지원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의 표정에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물수능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쉽게 출제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문제가 다소 어려워 평균 점수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최저 수능 등급을 확보하지 못해 수시 모집에 탈락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적은 나왔으니까 이 성적에 바탕으로 정시까지 끝까지 일단 원서를 넣고 안 된다.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상위권 학생들은 올해 지원 전략 짜기가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적이 몰려있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시 모집은 대학과 학과별로 수능 반영 방법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합을 잘 찾아야 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과 특정 영역의 가중치를 따져서 최상의 조합을 만들고 안정, 적정, 소신으로 나누어 세 번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대학은 100분위로 보고 어떤 대학은 표준점수로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조합을 잘해가지고 자기에게 제일 맞는 최적의 어떤 조합이 되는 데를 고르면 나름대로 또 선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정시 모집 접수는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나는 다음 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